아우월드의 황제 샤오칸. 황제가 되기 전 오나가를 섬겼지만 그를 독살하고 황제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황제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차원을 지배하려는 욕심을 가졌는데, 먼저 에데니아 차원을 모탈 컴뱃 대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침공하였고 제라드 왕을 죽였습니다. 제라드 왕의 아내였던 신델과 강제로 결혼하였지만, 신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신델의 딸 키타나는 샤오칸의 양녀가 되어 암살자로 길러집니다. 이후 오슬렐룸을 차지하기 위해 모탈 컴뱃 대회를 열었지만 매번 실패하죠. 분노한 샤오칸은 엘더가들이 만든 신성한 모탈 컴뱃의 규칙을 어기고 강제로 지구를 침공합니다. 과거 자살했던 신델을 지구에 부활시켜 아내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침공한 것이었죠. 레이딘의 보호를 받는 전사들을 제외한 지구에 있던 모든 인간들의 영혼을 흡수합니다. 지구에 강림하려는 순간 리우캉에게 패배하고 모든 계획은 실패합니다. 이때의 패배로 에데니아 차원도 아우월드로부터 해방됩니다. 치료를 회복하고 있던 중 자신의 부하였던 환치, 생숭이 연합하여 배신까지 하게 됩니다. 환치와 생숭이, 오나가의 부하들을 이용하려다가 실수로 오나가까지 부활시키고 마는데, 강력했던 오나가를 막기 위해 굴욕적이게도 배신자인 생숭 환치와 일시적인 동맹까지 맺습니다. 고대 신들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궁극의 힘이 피라미드에 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그 힘을 차지하기 위해 모든 전사들이 모여 혈투를 벌입니다. 기나긴 전투 끝에 두 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레이든과 샤오칸이었죠. 궁극의 힘을 얻은 샤오칸은 레이든을 죽이고 모든 고대 신들도 죽인 뒤 전 차원을 지배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지배할 차원이 사라지자 샤오칸은 미쳐버리게 되죠. You weak, pathetic fool. 레이드는 샤오칸에게 죽기 전 역사를 바꾸기 위해 과거의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메시지는 그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 과거의 레이드는 이 메시지 속 승리자를 샤오칸으로 생각합니다. 샤오칸은 원래 시간대처럼 불법으로 지구를 침공하고 강림하려 하지만 리우캉이 막으려 하죠. 하지만 레이드는 역사를 바꾸기 위해 리우캉을 막다가 실수로 죽이고 맙니다. 레이든이 샤오칸에게 항복하자 고대 신들이 지구에 강림하였고, 샤오칸은 신성한 규칙을 어긴 채로 소멸됩니다. 그 후로 샤오칸의 딸 밀리나가 새로운 황제가 되었지만 코탈칸이 반란을 일으켜 죽고 맙니다. 이렇게 샤오칸의 시대는 모두 끝났지만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시간의 수호자 크로니카가 과거의 모탈 컴뱃 대회 중이던 전사들을 모두 현재로 소환하게 됩니다. 과거의 샤오칸은
자신의 장군이었던 코탈이 새로운 황제가 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전투를 벌이는데, 과거의 레이든 일행들이 코탈칸을 돕는 바람에 싸움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때 크로니카의 사주를 받은 두보라의 도움으로 겨우 탈출하게 됩니다. 두보라가 밀리나를 죽였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는 샤오칸. 그 순간 크로니카가 나타나 자신과 협력하면 레이든을 없애주고 왕자를 찾게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결국 제안을 받아들이고 코탈칸까지 생포하는데 성공합니다. 코탈칸을 처형시켜 왕자를 되찾으려는 샤오칸. 하지만 키타나가 연합군들을 이끌고 나타나는데, 키타나가 샤오칸을 무찌른 뒤 아우월드의 새로운 황제가 됩니다. 하지만 역사는 바뀌면서 샤오칸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신이 된 리우칸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생순, 나이트울프, 푸진을 과거로 돌려보냅니다. 생순은 신대를 정화시킨 후 동료들 몰래 샤오칸을 황제로 만들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신대는 샤오칸을 구출한 뒤 촉한적의 여왕 도 죽입니다. 그리고 촉한적의 리더가 되어 샤오칸과 함께 어슬렐름 전사들을 몰살시키죠. 충격적이게도 키타나의 아버지 제라드 왕을 죽인 것은 샤오칸이 아닌 신델이라는 사실도 밝혀집니다. 샤오칸은 원래 시간대와 달리 리우캉도 쓰러뜨립니다. 코탈칸도 죽이고 생순과 합류해 크로니카의 힘을 빼앗으려고 하죠. 생순은 동료들을 이용해 배신하고 모든 전사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셋이서 힘을 합쳐 크로니카의 부하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크로니카의 힘을 빼앗으려는 순간 믿었던 생순에게 배신을 당하고 맙니다. 영혼까지 빼앗기며 비참하게 죽는 샤오칸. 결국 명예회복은 실패했군요. 마지막은 굴욕적이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모탈컴뱃 최강자입니다. 리우캉, 위대한 쿵라오의 변수가 없었더라면 어슬렐름을 차지하고도 남을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탈컴뱃 때 DC 유니버스에서는 다크사이드와 융합해 세상을 혼돈으로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모탈컴뱃 2 영화에서는 레이든의 동생이자 신록의 아들이라는 이상한 설정으로 나오긴 하지만 자기 부하들도 거리낌 없이 죽이는 등 포악한 성격은 잘 표현한 것 같군요. 여담으로 샤오칸 역할을 했던 배우가 터미네이터 1에서 페이탈리티를 당하기도 합니다.
신작 모탈 컴뱃 2021 영화에서는 샤오칸이 동상으로만 나왔지만 후속작이 나온다면 아마 샤오칸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네요.